자, 오늘 5월달, 벌써 5월입니다. 5월 7일을 전체 레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한 6, 7분께서 과제곡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윤수현, 이세림, 이승현, 이원준, 전미성, 박준우, 현신, 형주, 주성. 꽤 많이 보냈죠. 근데 이 중에 오늘 기대되는 건 우리 준우하고 현신이하고 형주가 합작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되게 궁금하네. 어떻게 만들었을지. 자, 우선 윤수현, 짐노패디. 에? 야, 이건 목요일 레슨 과제 아님? 아닐걸요. 아닌 게 아닌데? 아닐 거예요. 아, 이런. 일단 들어봅시다. 짐노패디 알지? 네. 아, 잘것 같아. 파샵이다, 이거. 쌤이 보내준 악보에 파 내추럴 돼 있어서 그걸로 했어요. 파샵인데? 내추럴이었었는디? 제 눈이 이상한가 봐요. 이상한가 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에 여기 다른 데는 다잘 해놔놓고.
여기 네, 솔 파샵이거든. 아. 잘 들었다. 에서 나는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응? 컴퓨터에서 직접 전송된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아, 이 음악이 조금 볼륨이 작게 만들어진 것 같다. 아, 네. 맞아요. 지금 되게 여리게 만들어져 있어. 볼륨이 여기 되게 안 올라가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금 캐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절대 볼륨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진 않아, 사실은. 이 범위 내에 어떤 거든지 간에 소리가 존재하면, 볼륨은 있는 거니까, 일단. 근데 대부분 최근 들어와가지고 더 심해졌는데, 디지털 음원이 되고 나서는 더 심해졌는데, 레벨치라는 걸 갖다가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은 볼륨부터 아주 작은 볼륨부터 아주 큰 볼륨까지 이렇게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넓은 걸 그냥 한꺼번에 다 담는 그런 방식으로 예전에는 작업을 했고 녹음도 했고 많이 그랬다고. 근데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이게 음향 기술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트렌드가 또 변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볼륨을 끌어올려가지고 위쪽에다가 조금 배치를 하는 편이야. 작은 소리들도 조금 압축을 해서 키워서 위에다가 놓는 거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더큰 볼륨을 선호하게 됐고, 볼륨 갭 차이가 크지 않은 그런 음원을 선호하게 됐다라는 걸좀 알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게 대부분 어떤 영향이냐면, 이제 그 미디어 매체, 매체들의 영향이지. 영화 음악이나 뭐 이런 데 나오는 이제 오케스트라 음악들을 한번 들어보면 소리가 빵빵하잖아. 또 볼륨을 줄여놔도 명확하게 잘 들린다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음향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것들도 좀 있고, 소리를 기본적으로 다이내믹 레인지를 넓게 작업하는 게 아니라 조금 좁게 이렇게 압축해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 이제 노하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내가 조금 얘기를 지금 해줄게. 간단하게 내가 얘기를 해주자면 지금 짚노패드 요거를 내가 큐베이스에다가 한번 갖고 와볼게. 오디오 음원 그대로. 지금 이 오디오 음원을 이제 웨이브 파일로 이렇게 불러놔놓고 확인해 보면 돼. 내가 작업한 오디오의 볼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얘를 놓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지. 요걸 확인해 보면 얘들이 지금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한 채널이 가지고 있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까지 중에 지금 3분의 1도 못 쓰고 있지. 제일 큰걸 해봐야, 그지? 제일 커졌을 때도 요 정도 볼륨밖에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징이라는 작업이 있어. 내 음악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계점까지 맞추는 작업. 자, 그이 볼륨을 한번 높여볼게. 이렇게 높이면 여기 딱 닿지? 요 끝부분이. 요게 노멀라이징 된 상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야. 노멀라이징은 전체 볼륨을 아니면 특정 구간을 잘라서 제일 큰 부분을 중심으로 전체 볼륨을 올리는 걸 노멀라이징이라 그래. 자, 그러면 얘가 요렇게 닿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잘리잖아, 그지? 소리가 잘리면 안 되겠지. 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키워 올리는 거야. 요 상태가 그러면은 지금 승현이가 지금 제일 잘못한 거 수현이가 제일 잘못한 거는 볼륨도 볼륨이지만 끝부분이 잘린 거지. 음악이 나오다가 띡 잘렸어. 아... 이거 어떡할 거야? 치명적인 거라는 거지. 그래서 작업을 했잖아. 작업을 네. 작업을 하고 요거 위에 이렇게 선택할 때를 잘해야 돼. 여유 있게. 소리가 미디 데이터는 끝이 났더라도 미디 데이터가 소리를 내고 울림이 남아 있지. 응 하고. 네. 그 울림이 남아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여유 있게 범위를 정해야 된다. 항상. 그 다음에 볼륨을 이제 노멀라이징을 한 상태로 한번 다시 들어봐. 밑에 소리가 이제 들리지 좀. 네. 주성이 어때? 이 정도 하니까 이제 밑에 이 소리가 들린다 아니야? 주성이 어때? 주성아. 어떠냐고 니한테 묻잖아 이씨. 다른 거 하고 있어. 이렇다니까. 내가 온라인을 싫어하는 게 이것 때문이야. 온라인이 뭐한 놈이 온라인이야. 그냥 다 오프라인으로 해 이씨. 감사합니다. 자, 이걸 노멀라이징이라고 한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이 노멀라이징에서 좀 더 증폭을 해서 이 작은 소리들조차도 좀 더 많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가지게 더 이 작은 소리도 더 생생하게 더 커지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 간단하게 그걸 할 수 있는 작업인데 기본적으로는 컴프레싱 작업이라는 거야. 컴프레스 작업. 압축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작은 소리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 조금 이제 걸리는 이 큰 소리들부터 시작해서 더 커지면 큰 소리들을 눌러서 작게 만드는 거야. 큰 소리들을. 이 큰 소리들을 눌러서 작게 만들고 조금 큰 소리들은 조금 누르고 많이 큰 소리들은 많이 눌러서 평탄하게 만드는 거지. 얘들을. 지금 볼륨이 여기 좀 크고 여기 좀 큰데 이것들을 전부 다 볼륨을 한 이 정도 수준에 전부 다 맞춰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겠노? 얘를 더 크게 더 올릴 수 있겠지. 그렇게 압축을 해놓고 나면. 자, 그렇게 해주는 거를 원스톱으로 해주는 플러그인이 있어. 자, 여기 가서 오디오 트랙에서 인서트에 가면 다이내믹에 관련된 우리 다이내믹 레인지에 관련된 플러그인들이 이렇게 있거든. 이 중에서 L3 이런 것들 또 L3 멀티 맥시마이저 뭐 이런 것들 사용을 하면은 조금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 굳이 컴프레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요걸 이용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에서 스레숄드를 밑으로 내려서 내가 얼만큼을 소리를 키울 것인지. 어때? 되게 커졌지? 아까 이 그냥 볼륨으로는 이 정도 소리를 키워버리면 이 정도 소리를 키워버리면은 이 큰 부분 가가지고는 소리가 찌그러지고 이제 막 다 찌그러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니야. 네. 근데 한번 봐봐.
듣기 싫어, 씨. 이제 어쨌든 하루도 안 찌그러지지 소리가. 효진이 집에 왔네. 네, 집에 왔어요. 자, 어쨌든 간에 수고했고, 요 정도 이렇게 얘기를 코멘트를 달면 될것 같아. 다음 타자. 이세림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곡이라는데 클라리넷 있는 것하고 클라리넷 없는 것하고 뭐 이렇게 있다. 클라리넷 있는 게 이게 멜로디인가 본데 있는 걸로 들어볼게. 클라리넷이 멜로디야, 멜로디. 거짓말이라는 곡인데 혹시 빅뱅의 거짓말인가? 이게 끝인가? 아직 미완성이래. 아니, 나는 여기 지금 그 채팅창을 여기 띄워줄 수가 없거든. 채팅을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세림이는 왜 자꾸 요즘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자꾸 그렇게 숨어가지고 있는 건데?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한두 번쯤 뭐 가끔 극하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얘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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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는 몰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너네들한테 집착하나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긴 한데 그렇게 크게 웃는다고요? 집착까지? 아니 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냥 에이씨 뭐 그냥 하든 말든 듣든 말든 내할 일이나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너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내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해.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는 조금 뭐 덜하고 누구는 더하고 이런 게 없어. 다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유심히 늘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같이 모였을 때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괜히 마음 쓰고 앉았고 아까 거기도 우리 애들은 전부 다 와가지고 이런 거좀 들었으면 하는데 없는 애들 막 신경 쓰이고 막 신경질 나고 에이씨 하고 뭐 그게 느그쌤이야. 느그쌤이 그러니까 막 그러려니 하고 알아서 조금 좀잘 해주기 바래. 일단 밀당을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 난 밀당 내가 정말 못하는 게 그거야. 너무 이제 정말 밀기만 하는 거는, 당기기만 하는 거는 그런 게좀 약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괜찮아. 상남자 특. 나는 옛날에 연애할 때도 그렇고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그냥 막 그냥 퍼주는 게 다였고 그랬어. 그 묘한성이긴 한데 완성도가
그 곡의 어떤 그 밸런스나 완성도가 세림이는 진짜 좀 어떤 정점에 왔다. 아, 그런 생각 이렇게 들 때가 있어. 어떤 곡은 되게 밸런스가 좀 안 좋을 때도 있긴 한데 방금 이런 곡은 클라리넷 멜로디를 제외하고라도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큰 스피커로 이렇게 듣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밸런스가 좋다. 너네들 앞부분 이것만 해도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 어쨌든 이게 뭐 어떤 곡인지 지금 뭐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건 누구야? 탐사스? 아, 와, 주선이 가리고 있는 거 보세요. 야, 씨. 지금 또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저 하고 있는 척 하고 있지만 저 분명히 저 뭐 다른 거 하고 있을 거야. 듣고 있었어요. 차라리 대나 놓고 하라고 효진이처럼 저렇게 맛있는 걸 먹든지. 배고파. 아,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승현이 무제. 야, 이제 무제. 무제는 다운이 건데. 그러니까. 자, 갑니다. 오호라. 또 중간에 끊겼어. 야, 너네들 정말 다 이럴래? 짧고 굵게 했습니다. 아니, 짧고 굵게 한 건 좋은데 끝을 맺어, 끝을. 조금 여유 있게만이라도 음악이 중간에 끊어지더라도 진짜 가다가 툭 끊어지는 느낌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거든. 야, 이거 약간 처음에 로파이 같은 그런 느낌. 약간 바이닐한 느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리듬. 이거는 힙합에 리듬 써도 좋겠는데. 야, 이거 랩 한번 해봐라. 자, 승현아. 아, 제가 랩은 두 종목이 아니어서. 왜? 아무 때나 승현이 랩 잘해요. 아무 때나 지키면 되지. 예. 윤수현, 이세림, 이승현, 이원준, 전미성, 준우현신, 형주, 찬주성. 멈춰. 예. Yeah. 멈춰. 부부. 요새 그게 유행어라며. 요새 그게 유행어라며. 멈춰. 못하는 사람 있으면 이거 좀 공유 좀 있어요. 좋아. 어쨌든 그 승현이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나? 네, 제가 힙합을 좀 좋아해가지고. 이런 리듬 만들고 하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면은 그것만 죽으라고 파야 돼. 내가 늘 원하는 거는 한 방향으로만 너네들이 다 공부하기를 원하지는 않아. 진심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어떨 때는 좀 진짜 완전 똘끼 충만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집중해가지고 집요한 그런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분야만큼은 지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큐베이스에는 큐베이스에 내가 넣어준 음색에는 굉장히 다양한 타악기 리듬들이 있거든. 타악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리듬들이 있고 뭐 사실 큐베이스에 내장돼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 큐베이스 안에 내장돼 있는 그 뭐냐 그 악기 음색 그 기억이 안 나네. 그루브 에이전트. 그 힙합하는 애들도 그냥 처음에 초짜처럼 큐베이스 처음 시작해가지고도 금세 만들어내는 게 그루브 에이전트 저걸 이용을 해서 지 랩하는 거에 밑에 반주를 많이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루브 에이전트랑 이런 것들도 좀 열심히 공부해보고. 나는 사실 그루브 에이전트는 사실 쓸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한번 연구를 해봐. 그리고 연구 결과를 내한테 보고를 하시오. 자, 원준이는 또 이번에는 또 재즈 연습. 야, 재즈에 관심이 있어요. 재즈. 잘은 잘은 못했는데 보사노바 리듬이 좋길래 거기 조금 해봤습니다. 자, 보사노바 리듬은 어떤 리듬이고? 보사노바 리듬은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왜 뭘로 못하는데 쿵, 딱 쿵, 쿵, 딱이지. 네. 자, 보사노바의 기본 리듬은 이거다. 자, 보통 고고가 쿵, 딱 쿵, 쿵, 딱 쿵 이거잖아. 근데 업박으로 쿵, 딱 쿵, 쿵, 딱 이렇게 치는 거야. 쿵, 딱. 들어볼까? 유원준 재즈 연습. 여음까지 요렇게 요렇게 돼야지. 그래.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박수 치는 걸 갖다가 깜빡했다. 다 같이 해서 같이 박수 치자 우리. 윤수연, 이세림, 이승현, 이원준까지. 근데 원준아, 지금 네 만든 곡에 뭔가 큰 착오가 있거든. 뭐겠노? 리듬이 틀렸나요? 리듬이 틀렸잖아. 네. 피아노는 짱, 짱 이걸 했잖아. 네. 보사노바 리듬을. 근데 네. 드럼은 그냥 이걸 했잖아. 네. 드럼을 제가 뭘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야.
따꾸 쿵따 이렇게 쿵따 쿵쿵따 쿵따 쿵쿵따 그것 때문에 피아노랑 네. 계속 안 맞게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야 이게 그지? 베이스도 마찬가지 콘트라베이스도 베이스도 밤밤밤밤 이게 아니고 밤밤밤밤밤밤밤밤밤 이렇게 가야 돼. 아. 근데 그 재즈 콘트라베이스 쓸 때는 악기 뭐 써야 돼요? 아 재즈 콘트라베이스트는 베이스는 네. 베이스 기타를 쓰지 않고 콘트라베이스를 네. 쓸 경우에는 그 어쿠스틱 베이스라는 악기가 있어 따로 아. 콘탁에서 만약에 고르고 싶으면 네. 제일 괜찮은 게 그냥 콘탁에 그 뭐고 팩토리 라이브러리 콘탁에 팩토리 라이브러리 가면 밴드라고 돼 있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네. 가면은 베이스가 있거든 여기에 아. 보면 재즈 업라이트랑 업라이트 베이스 요 두 개가 재즈용 그 콘트라베이스 업라이트라는 게 세워가지고 연주한다는 뜻인데 네. 요거 악기가 이제 콘트라베이스 소리지 아 요거 요 소리랑 약간 다른데 업라이트 베이스라는 것도 약간 더 둥둥거린다 이게 아까 네 곡에는 지금 뭐 이렇게 했잖아. 네. 근데 그게 아니지. 빰빰 빰이니까 빰마빠빰빰마빰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빰마빠빰 빰마빠빰바 빰마빠빰바 빰마빠 빔빔빔빔마빠빰밤 빰마빠빰밤 내 금반 여기 보여줄까 그냥 빠밤밤 끈나끈닥담 쿵따쿵쿵따 요 리듬을 계속 이제 마음속에 갖고 가면서 작업을 해야지. 네. 어쨌든 그 우리가 리듬에 대한 거는 졸업할 때까지도 공부해도 사실 다 못해. 다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게 왜 그런 거 하면은 그냥 아는 거 하고 내가 좀 이렇게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거 하고는 또 다르거든. 그게 이제 익숙해지려면은 리듬에 대해서 익숙해지려면은 사실 되게 많은 좀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경험이 나도 이거 처음부터 이게 됐던 게 아니거든 이 양손 가지고 이 드럼 연주할 수 있게 된 것도 거의 한 5, 6년 트레이닝을 하니까 겨우 이제 좀 되더라고 리듬별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음악성을 키우고 이런 용도도 아니야
컴퓨터로 음악 만드는 사람은 본인이 작곡자이면서 뭐고 결국 연주자다. 본인이 작곡자이면서 연주가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연주 실력이 향상이 돼야 되는 거지. 연습을 맨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노? 8시간씩 한대. 그럼 누구도 왜 해야 되노? 하루에 8시간씩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건반 연습을. 와. 와, 무슨 작곡 8시간, 건반 8시간. 8, 26, 와, 16시간. 그렇지. 그렇게 16시간 하고 나머지는 학교 가고. 나머지 학교 가고. 자, 야 씨, 잠은 언제 자 그럼? 자, 다음. 해피띵. 그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 그래. 드럼 이렇게 보면 거의 옥타브 낮은 도부터 해서 좀 치잖아요. 근데 높은 음자리 쪽에는 그 똑같잖아요. 그것도. 그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똑같지 않아. 똑같지 않아. 미묘하게 다른 거야? 미묘하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네. 같은 걸 아예 똑같은 걸 해놓은 것도 있어. 네. 이거. 하이햇 있잖아. 네. 클로즈 하이햇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소리랑 이 소리는 샘플이 같아. 그러니까 그 양손으로 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 아. 이렇게 액센트를 갖다가 다르게 줄 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드럼 치는 사람이 스틱 두 개로 치는 거랑 똑같은 거겠지, 그지? 근데 나머지는 조금씩 용도가 달라. 그지? 이 소리도, 스네어 소리도 달라. 이건 드럭드럭 하잖아. 네. 이거는 그냥 원 스틱이고 이건 더블 스틱이고 이건 롤 이건 림 그 다음에 스네어 드럼에서 스네어를 완전히 밑으로 제껴가지고 내린 소리 또 들어있어 이 안에 이건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같은 건반을 이렇게 연타를 하는 것보다 다른 건반을 연타하는 게 훨씬 롤을 하기가 편하지 이거 롤 같은 거 이렇게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옥타브 위에 두 옥타브 위에지 두 옥타브 위에 똑같은 걸 갖다가 배치를 해놓고 그 위에도 또 이렇게 배치해놓고 자 다음 타자 전미성 해피 씽스 미성이 행복한 것 뭐야? 미성이가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자는 걸. 그렇군. 자, Happy Things라는 곡이, 제목의 곡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박수. 평곡한 걸 평곡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곡이 이 제목인 줄 몰랐네. 어 Happy Things 원래 있는 곡이다 그죠? 이거 나도 네. 들어본 곡인데. 근데 어 뭔가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겠노? 어그적 거리거든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 자, 아는 사람. 발음 속도입니다. 땡. 자. 응? 리듬입니다. 리듬이 그러니까 리듬인데 리듬이 뭔가 잘못됐어. 이게 원준이처럼 뭔가 잘못되긴 했는데 뭐 때문에 잘못됐을까? 지금 이건데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려. 뭘 잘못한 거겠노? 아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모른다고? 퀀타이즈. 그래 퀀타이즈가 잘못됐지. 퀀타이즈가 잘못됐지. 자 한번 해볼게. 자, 요거 하나만 딱 입력해가지고 퀀타이즈를 해볼게. 잘 봐. 이거를 16분음표로 퀀타이즈 하면은 지금 있는 상태를 16분음표로 퀀타이즈를 하면은 이렇게 들려. 이거야. 근데 8분음표 트리플렛 요걸로 퀀타이즈 하면 지금 네가 선택한 이 곡은 스윙곡이거든. 그러니까 8분음표 세디 따음표로 만들어져 있는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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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 따옴표로 퀀타이즈를 해야 전체 곡이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어긋나면서 소리가 이상해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딴따단 딴따단따단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곡은 이 앞에는 그 대충 뭐 맞는 것 같은데 그지? 따다다다다 리듬들이 전부 다 뭉개져 버렸지. 퀀타이저 하면서 요것도 우리가 이제 작업하면서 늘 명심을 해야 되는 거다. 세지 따옴표냐 아니면은 스윙이냐 스윙이냐 아니면은 16분음표 단위로 돼 있느냐. 근데 펑키도 있거든. 펑키. 펑키 같은 경우에는 16분음표인데 살짝 스윙돼 있는 그런 16분음표야. 저번에 한번 내가 이것도 얘기했지 싶은데 이거를 그대로 16분음표로 퀀타이즈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 내가 여기 지금 좀 잘못 쳤으니까. 자, 16분음표로 관타이즈한 결과물이야. 잘 들어봐. 처음부터. 뭐 이렇게. 근데 요거를 자, 여기에 퀀타이즈를 하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퀀타이즈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거든. 여기에 보면 스윙 값을 줄 수가 있어. 이 스윙 값을 조금 한 30% 주든지 아니면은 많으면 60%까지 줄 수 있는데 한 60% 줘보자. 60% 정도 주면 여기 지금 보이지? 16분음표를 살짝 옆으로 삐껴나가서 이렇게 퀀타이즈를 하게 돼. 그러니까 착착착착착착착착이 아니고 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약간 절겠지. 요렇게 해가지고 퀀타이즈를 한단 말이야. 방금 봤지? 옆으로 살짝 비껴나가지? 네. 이거를 한번 들어봐. 바운스가 느껴진다, 이거. 이렇게 바운스가 되거든. 이 펑키는 기본적으로 바운스를 가지고 있는 리듬이다. 바운스. 바운스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뒤뚱뒤뚱 한다는 얘기지. 걸음걸이처럼. 더 극명하게 내가 한번 해볼게. 그냥 후트만 연주해가지고 해볼게. 얘를 퀀타이즈를 한번 해볼게. 스윙을 줘서 퀀타이즈를 한 거야, 이게. 느껴져? 안 느껴져? 잠시만. 이게 안 느껴진다고? 느껴지지? 절고 있잖아. 어. 그냥 16분음표로 했는 거랑 비교해봐. 이거를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냥 16분음표로 하는 거고 16분음표를 어이 다시 해야 되는구나. 얘를 60% 스윙을 60% 줘서 퀀타이즈 한 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지 그지? 이런 바운스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게 펑키다. 펑키.
펑키 리듬을 되게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작업한 것 중에 이거 들으면 되겠다. 이거 지구의 일이라는 펑키 곡이 있거든. 이게 전형적인 펑키 리듬이야. 잘 들어. 이게 잘 들리는 이유가 베이스 하나하고 드럼하고 저기 피아노하고 이렇게 세 악기만 가지고 이게 작업된 거라서 잘 들리거든. 리듬이 대충 이해하겠지. 펑키라는 리듬에 대해서. 펑키는 이렇게 절고 있는 그런 리듬이다라는 거. 이게 동요다. 동요. 근데 방금 들었는 거. 지구의 일 가는 한번 노래 녹음된 거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거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노래한 건데. 자. 애들 노래 치고 되게 신선하지 않아? 이게 울림이 많은 이유는 그 시립합창단 공연 때
정기 공연할 때 이제 그 되게 넓은 홀에서 하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 가지고 좀 울림을 많이 넣어달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많이 울리는 거고. 요즘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 그래. 이게 공모전으로 당선된 곡이거든. 환경의 날 기념식. 환경의 날 무슨 기념으로 공모전을 했는데 노래 공모 있잖아. 거기에 당선된 곡이래. 1,000만 원 상금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더라. 야, 대상 받으면 진짜 차한테 뽑는 거야. 자, 준우, 현신, 형주, 영남대학교 음악과 영감한 형제들? 뭐야? 야, 용감한 형제들이 아니고 용감한 형제들이 아니고 영감한 형제들이야? 자, 한번 보자.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는데. 이렇게 했으면 내 짐벌 빌려줄 건데. 아이고 어지러워라. 진로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은 겁니다.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재를 키워낼 것을 우리가 약속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영남대학교 음악과는 작곡 트랙과 국악 트랙 이렇게 두 가지 전공이 함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발전적인 음악 이건 화질 왜 좋나? 조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로랑 세로랑 그냥 가로를 확대해서 화면 비율을 맞추려고 하니까 깨져가지고 보다 창조적인 음악인으로서 그러니까 함께 세로로 찍으면 안 되지. 세로로 찍었어야 됐어. 아, 세로로. 전부 가로로 찍었어야지 이렇게.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유민수가 했던 그 음원이가 네 연주
요, 그 아, 저... 음원 아니고 그거예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시벨리우스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너무 재밌는데 이거? 이거는 와, 무조건 상 줘야지. 와 대중감인데. 와 진짜 이거는 너무 장면이랑 노래랑 혁명의 땅인 줄 알았어. 작곡가 안 오고 못 베기지. 그러니까 그래 내일 그 내일이란다. 내년에는 학생들이 넘쳐나겠네. 아유 잘 만들었다. 수고했다 어쨌든 간에. 어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국악과의 어떤 그런 환경들도 같이 좀 찍었어야지 이게 형평성에 맞을 것 같다. 맞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이제 보니까 준호 좀 영화 감독 같네. 맞어. 갑자기. 오 모자 딱 쓰고 그래. 오. 준호 대체 못하는 게 뭐야? 있긴 해. 자 어쨌든간에 어. 베가스 편집을 가르쳐 놓은 게 되게 이렇게 뿌듯할 때가 다 있노. 잘 만들었네. 어쨌든 오케이 좋아. 어, 마지막 주성이 대금 협주곡이래. 한번 들어봅시다. 대금 협주곡 그냥 대금 무슨 곡도 아니고 협주곡이야. 네. 와. 이거 국감비 수업에 친구 대금 불고 직접 하려고 해요. 무슨 수업? 국악 감상미 비평 수업인데 원래 저 국악 애들이 어. 자기들 그냥 원래 배우던 거 그냥 연주하는 수업인데 제가 친구랑 같이 듣게 돼서 친구 대금 불고 제가 작곡한 곡으로 협주곡. 그렇군. 협주곡이면은 이거 오케스트라 곡이네. 네. 무악기랑 섞여 있습니다. 야, 한번 들어보자 어쨌든. 뭐야 중국이야?
좋다. 협주곡, 대금 협주곡. 정말 에픽한 사운드였다. 그지? 협주곡이라기에는 상당히 영화 음악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이런 코드 진행은 가급적으로 조금 안 썼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전형적인 것 같아. 근데 이거 하려니까 대금 그거에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맞춰야 되겠지. 하려니까 코드 진행도 약간 좀 제한되고 오음계 위주로 또 써야 되니까. 맞아. 화성을 쌓으면 또 뭐 이상하게 좀 들리는 것 같고. 그래도 노력해 보면은 또 그 나름대로의 진행들이 재밌는 진행들이 나올 수 있어. 근데 E 플랫으로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하더나? A 플랫으로 해달라는데요. 지금 A 마이너잖아. 네, A 마이너인데 한 키 내려야죠. 그래, 내려야 될 거야 아마. 왜냐하면은 국악기들이 전부 플랫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 악보를 제대로 맞춰가지고 소리를 내려면은. 잘 들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 이 금요 수업을 위해서 곡을 만드는 건 언제쯤 우리 들어볼 수 있어? 언제나 1타 2피를 하니까 주성이는 겸사겸사를 맨날 하니까 약간 소외감 느끼는데. 그래도 안 써는 것보다는. 야이씨, 이 수업을 그만큼 중요하게 좀 생각해달라는 거지.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지. 끌 수 없으면은 곡을 자꾸 안 쓰게 되는 거 습관을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걸 위해서라도 내가 이걸 자꾸 시키는 거거든. 다운이는 자나 봐. 그래, 오늘 여러 가지로 잘 들었고, 혹시 듣고 싶은 다음 주에 수업할 때 일단은 내가 받은 주제가 뭐냐 하면 디지털 미디와 디지털 음원 제작이야. 그러니까 큐베이스로 음악 만들고 그다음에 믹싱하고 하는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다 보면 그냥 겉핥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 한 시간에 다 해야 되니까. 근데 혹시 특별히 뭐 너네들이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든지 뭐 이런 의견 같은 게 혹시 없어? 없으면 오늘 수고들 많이 했고 조금 시간 늦었으니까 빨리 마치도록 할게. 저녁 맛있게 먹고 예. 좋은 주말 보내도록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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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쌤, 저 달라진 거 없어요? 뭐 달라졌는데? 머리카락 달랐는데요? 귀엽노. 숙제나 좀 해라. 숙제나 좀. 안녕히 계세요. 바이.